가산 테크노 지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상엽 대리라고 합니다. 아, 이제 대리님이시구나. 네. 그때 그냥 직원이셨죠? 맞아요. 그때는 2년차 계장이었다가 이제 대리로 진급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두 분이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죠? 한 5년, 6년 됐죠? 5년 정도. 5년, 6년. 그때 네. 그 기업은행 앞에서 맞아요. 만났어요. 예, 네, 여의도 네. 그 앞에서. 아 근데 여의도 지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은행은 이제 주기적으로 지점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산동의 가산 테크노 지점이라는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가면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4번 창구로. 아, 4번 창구로. 아, 4번 창구로 가면 됩니다. 네. 4번 창구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에게 뭐 예금은 물론 대출이나 네. 여러 가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성엽 씨한테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빚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태호 PD님 또 앞에 계셨는데 땅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매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생 날것의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나와도 잠깐 나오겠거니 했는데 네. 이게 막 짤로 돌아다니고 막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막 짤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네.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대기 이름 끼고 머리 막 산발돼 있고 막 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벼르고 나.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좀 연예인처럼 네. 이렇게 이게. 그 배우님들도 이제 네. 데뷔하시고 나면은 네. 차기작 이런 거 고르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들도 이제 데뷔하고 나면은 네. 후속곡 그게 데뷔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무한도전으로 데뷔했으니까 이제 뉴퀴즈로 이제 근데 컴백 작품으로 뉴퀴즈 오늘 보니까는 이제 헤어도 투블럭컷으로 또 네. 하셨고 또 염색도 하셨고 그럼 혹시 교정도 오늘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 교정은 조셉 그만해 아니 그럼 오늘 약간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려본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약간 뭔가 지적이고 네. 젠틀한 약간 은행원 이미지 아 네.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약간의 유쾌함, 센스? 그쵸 이제 또 향후 5년 동안 회전 시기를 그쵸 그쵸 아 유퀴즈 좀 연락을 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그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섭외가 올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유퀴즈 이제 고정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있었죠. 네, 네, 네. 있었어요. 뭐 언젠가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죠. 살짝 좀 늦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넘어 가지고 좀 지쳐 있을 때쯤에 이제 섭외가 전화가 아, 이제 좀 포기할 때쯤에 네, 이제는 안 오지 않을까 하고 있던 찰나에 나를 잊지 않았을까? 아, 우리가 조금 네. 늦었군요. 네. 맞아요. 예. 네. 이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빚을 지면 된다. 네. 사실 평범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빚이라는 게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평생 가는 동반자 느낌이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대리님도 그런 빚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가님은 어떤 빚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때도 있었죠. 그렇죠. 이거 친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되게 든든해요. 이게 왜 예전에 흉년 때면은 나라에서 국관을 열어가지고 부율미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날은 월급이 적고 뭐 그럴 때 내가 또 소비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이제 구율미를 꺼내 쓰는 거죠. 직장인들이 사실 회사 다니는 큰 낙이 없어요. 맞아요. 야 이것도 폭풍 공감 쏟아지네요. 갑자기 하다가 그냥 예. TV에 나오는 직장인분들처럼 막 뭐 성과를 내가지고 막 인정받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혹시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 돈이죠 뭐. 보너스? 아 보너스. 성과급이나 저 보너스 나오면 보통 뭐 하십니까? 소소하게 취미생활 같은 거? 어떤 거 같아요? 뭐 수영도 즐겨 하고 최근에 그 수우파 나온 뒤에 댄스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얼마 되셨어요 댄스 학원?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래도 10만 가지 학원 들어갔을 텐데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진도 나가고 있는 안무 뭡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는
아이브의 로얄? 와, 아이브의 로얄? 아. 어, 그러면 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아, 근데 이게 아이브 로얄이긴 한데 음악은 로얄인데 그 안무가 아,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 짜신 아. 단장님이 네. 짜신 안무구나. 이게 좀 떠듬떠듬 거릴 거예요. 아, 기억이, 괜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 지금. 아, 지금. 어. 어, 잘 추시네. 어, 잘 추셔. 어, 어유. 어, 어, 자. 어, 어, 자. 어, 야. 어, 대리님. 어, 야. 어, 대리님. 와. 어유. 어, 제대로 배우셨네. 어, 대리, 어유, 야. 야. 어머, 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어, 잘하네. 아, 그냥 잘 주시는 게 아니, 아닌데. 아니, 되게 잘 주시는데? 돈 쓰는 보람이 있네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여쭤봤더니, 어, 이 계장이 큰 건 했네. 뭐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칭찬 받고 계세요? 이제 신입 때는 사실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 높이 올라가서 막 인정받는 그런 어.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7년 타쯤 되니까 예전에는 뭐 일을 시키면은 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 요즘에는 제가요? 제가 이걸요? 약간 이런 느낌?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좋은 의미로 이건 좋잖아요. 이게 성엽 씨 이거보다 성엽 씨 이거 좋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바라지 않는 이것도 좋지만 바라요. 바라지 네. 않는다는 이게 윗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이게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옆대리 옆대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어. 조금 약간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성엽 대리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 정말 이제 최악이다 이성엽 대리 성까지 성까지 아 이게 늘어나는 거야 아. 옆대리 성엽 대리 네. 이성엽 대리 근데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인들은 왼쪽 가슴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산다고 하는데 대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사표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월급이라는 금융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퇴사욕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이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르는 대로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래요. 옆대리 보셨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 동사가 우리 저 회사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뭐 성과를 내가지고 대리에게 뭐 원하는 대로 연봉을 좀 주라고 하는데 얼마를 한 5년 전에 신입 때였어만 해도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뭐 10억 주세요 10억 이럴 것 같은데 10억 주세요 10억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리님이 10억치 일을 하면은 제 시간에 퇴근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진짜. 네, 그냥 저는 맞아요.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퇴근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시나요? 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실수도 자꾸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어 예전에 유퀴즈에 그 신입행원분들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있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막 사고 케이스 얘기하시는데 전산상에 3천만 원이 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리 세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가진 건 지금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없어서. 2천만 원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귀엽다. 이제 네. 저는 이제 크게 사고 쳤던 게 금액대가 300억대 정도. 뭐 어떤 사고를? 어떤 사고를? 이게 금융기관별로 이게 자금을 이체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아 근데요. 근데 이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를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돈이 한은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저녁 6시가 넘으면은 은행별로 이게 이체도 막아놓고 마감을 해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근데 이게 또 6시가 훌쩍 지나버린 시간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막 퇴근하셨던 팀장님도 막 다시 은행 돌아오시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상사분들이 잘 해결하셔가지고 돌려놓으셨죠. 각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마다의 그 뭐 직장에서의 그 베네핏이 좀 있는데 네. 우리 어떻습니까? 은행 다니시면은 그런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은행 다니면은 그 은행에서 되게 이자도 싸고 금액도 그러니까요. 크게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아. 그 은행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은행에서 그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도록 과도한 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 은행원들은
다른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필요하면은. 그 같은 은행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뭐 조금 더 그래도 뭐 편의를 좀 봐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옆에 은행 유니폼 입고 오면은 다 알잖아요. 아. 은행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 앉으면은 약간 같은 은행원이다 보니까 어. 뭐 상품 하나만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요즘 대리님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반 70이거든요 저도. 아 뭐 또 표현을 반 70. 그냥 35이라 그러는데 뭘 반 7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오고 실제로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지금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아 그럼 혹시 같은 은행에서도 네. 뭐 혹시 좀 그 이게 같은 은행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아, 서로 사랑은 너무 공유를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해야 돼요. 맞아. 몰라요. 예.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 되십니까?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도시적이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 커리어 우먼? 그렇죠. 커리어 무조건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대세예요. 아, 네네네. 외벌이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럼 맞벌이라도 뭐 금융 쪽 아니면 뭐 블록체인? 블록체인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기술인지 아, 그... 블록체인을 왜 여기서 얘기해?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 직업도 괜찮습니까? 연예인? 어 그렇죠. 세련되고 이제 아 연예인 그 뭐 이상형이요? 어 예. 네. 어 아이브의 유진양. 아 유진양. 그 아이즈원 때부터 좋았어요. 아~ 네. 어 뭐 확실하시네. 혹시나 만약에 유진양이 앞에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4번 창고로 오세요. 와, 와, 야, 와 대리님. 앞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성엽 씨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이제 정년 퇴직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좀 민박집 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민박집 이름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제 이름이 이성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 남자라고. 아, 어, 괜찮다. 오, 오. 뭐 이게 방송을 위해 아, 그 5년을 오.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네요. 댄스에 뭐 에피소드. 에피소드 한 3, 4개 지금 보따리 푸셨잖아요. 아, 웬만한 연예인들은 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나에게 월급이란? 월급이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거친 사막을 헤쳐가지고 걸어온 나에게 주는 오아시스 같은. 아~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이너스 통장이란? 영원한 친구. 오, 영원한 친구, 친구, 친구. 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일단 그 네. 아유, 앉으시죠. 네. 어 이게 첫 인상 자체가 네. 어, 유쾌하시죠? 유쾌하시죠. 네. 네. 부시착 촬영지의 비내솜입니다. 사촌 좀 민아 씻고 오세요. 아셨죠? 아 우리 애기 몇 살이야? 민원 꼭 데려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산적 고구마.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맨이란 이름으로 충주시에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맞죠. 아 맞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 공무원 중에서 어찌됐든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충주 출신 중에 네. 가장 유명한 스타는 박성웅 씨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예. 네. 그 밑에 이경영 선배님 있어요. 아, 그 밑에요? 그 한참 밑엔 조영구 선배님도 있습니다. 아, 조영구 씨도 있고.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을 때 뭐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직접 공무원으로서 어떤 시 예,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좀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 악성 댓글은 없다는 얘기군요. 몇 개 있는데. 예, 어떤 댓글들이 있나요? 뭐 세금 먹는 뭐 병 같은 공무원 뭐 딴짓 하고 있다. 뭐 뭐 일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은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고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을 땐 좀 어떠셨어요? 섭외가 좀 늦은 게 아닌가. 벌써 제 생각엔 한 1년 전에는 나왔어요. 1년 전? 네 그렇죠. 아 1년 전에는? 네. 스타일이 좀 피곤한 스타일이시네. 지금 사실 우리 윤우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무한도전 팬이었거든요. 구 무한도전. 네. 그러니까 조세호 씨 있기 전에. 네. 그때 저는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그냥 구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되지. 죄가 있고 없고가. 약간 말씀하신 스타일이 유병재 씨하고 좀 비슷하시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약간 말투나. 네, 투나 톤이나. 네, 톤이나. 생긴 거는 김의성 씨. 어, 김의성. 예. 굉장히 비슷하시네. 그 정도? 네. 별명 같은 거 있으셨어요? 별명? 큰 바위 얼굴. 아, 뭐 공감하시죠? 아, 그럼요. 네네. 혹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애머리 독수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애머리 독수리. 아, 그 대가 아니라 이제 큰. 아, 대머리 독수리가 상대적으로 좀 몸에 비해 얼굴이 좀 조세. 또 별명. 안 웃고 묻지마자. 저 이제 면봉 얘기 좀 들었습니다. 면봉. 면봉. 저는 뭐 그거요. 저는 축파춥스. 아 축파춥스. 아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축파춥스. 네. 아니 그 좀 그 충주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직접 1인으로 출연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1만 명. 충주 시민은 몇 명이죠? 제 21만 명입니다. 와, 그러면 뭐. 아, 충주 시민의 반 이상이 이게 지금 구독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희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1등이고요. 이야.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뭐 광역까지 다 포함해도 저희 앞에 있는 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서울시 1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근데 뭐. 서울시 곧 잡겠는데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의문의 1패 중인 서울시 6부입니다. 많이 배우고 재밌게 보고 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 진짜인가요? 서울시에서 달았어요. 아, 이야. 아니 그 좀 충주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와서 페이스북을 맡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판이랑 파워포인트, 아니 파워포인트 정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해야겠다. 이게 이제 그 뭐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니 확 들어오네요. 잠깐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이걸 따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림판으로 땄기 때문에 일단 확대를 해요. 사진을. 네. 그다음에 이제 픽셀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하면은. 거의 뭐 수술 못지않게 이거? 아, 그렇죠. 거의 4형 5나노 공정 수준으로 그걸로 다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 마우스 클릭으로 다 박았어요. 와, 이걸 클릭으로 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잖아요. 웃기긴 하잖아요. 아, 재밌죠, 이게. 재밌죠. 요거 이제 그다음에 중주시 산정면 고구마 축제 호 축제 고우 고날두 이게 네, 호날두의 그 특유의 자세를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 포스터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요? 근데 선정성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호우 자세가 자칫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깔끔하네 그래도 아 깔끔하죠 수소차 충주시는 수소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훨씬 나아졌는데요 네네네 훌륭하죠 네. 아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위에서 좀 그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 사실은 저희 포스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라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결제를 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올라갈 때는 글자가 너무 크다, 줄여라.
근데 올라갔더니 글자가 너무 작다. 키워라. 키워라. 그러니까 최종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엄청.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좀 무결제 시스템으로 몰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뚝배기가 깨집니다. 전문용어 나왔네. 뚝배기가 깨지고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톡으로 항상 보고를 먼저 하고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바뀌어요. 화가 많이 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나셨죠.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톡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PC를 켜놓고 저희 페이스북을 켜놔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하자마자 업로드를 합니다. 읽기 전에. 일이 없어지기 전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못 보셨어요? 그때 올렸었는데, 보고 드렸었는데 위에 우리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는지 말이야. 예? 차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이 명확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성공을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전혀. 저는 일단 홍보물이 중요한 게 뭐 예쁘고 깔끔한 것도 중요하고 정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일단 주목을 끄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좀 봐야. 그렇죠. 아,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관광객분들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구마 포스터 이후에 고구마 축제 방문객이 두 배 늘었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과연 진짜 그럴까요? 뭔 소리예요? 과연 진짜 제 포스터만으로 두 배가 늘었을까요? 뭐죠, 그러니까 그러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가 더 풍성하게 기획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좀 홍보와 이 결과를 이게 확실한 뭔가 연결시키기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뻥튀기 하려면 막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특정 사업을 홍보하다기보다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서 뭐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건데 한 단계 더 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뭐 충주시 진짜 공무원 같으세요. 뭐 네. 말끝마다 지금 또 충주시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래서 복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새로 해야 되겠으니 인원을 좀 지원해 달라.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준비해. 제가요? 유튜브를 내가 어떻게 해.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아, 두 가지를. 이거 직장인 뭐 그거 있는데. 일을 잘하면 일을 더 하게 된다. 사실 시장이 무리한 걸 좀 시키신 거였거든요. 물론 저를 좋게 보고 시키신 그런 거지만. 그런 거죠. 그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제는 없다. 소재도 터치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내용도 안 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시청 내에서 큰 딜이 좀 오고 갔군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콘텐츠를 좀 올렸나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 그러니까 먹방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먹방을 우리 시청에서 찍었을 때 어디가 제일 재밌을까 했을 때 하수처리장 먹방이 생각이 나서 하수처리장에서 먹었습니다. 뭘 드셨어요, 거기서? 하이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색깔이 비슷하게. 맛있겠네요. 제가 꿈꾸던 먹방이에요. 하이라이스입니다. 색깔 비슷하죠? 그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하이라이스를 처음에는 되게 우려가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숙과장님이 나중에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있다. 우리 애로점은 이거다. 아, 이게 그런 뜻이 있구나. 그렇죠. 단순히 그냥 먹방을 왜 하수처리장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하나만 더 어떤 거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있는. 저희가 관짱님 춤을 췄거든요. 코로나 예방 패러디를 한 거.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손으로 먹으면 관장이 나와서 좀 위험하다라고 위험하다. 하는. 그게 380만회 정도 조회수가. 380만이요? 네. 요즘에 뭐 그 너튜브에서 네. UDT 훈련 받는 거 모집을 해요. 거기 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근데 거기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체력이 좋으신가 하고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체력이.
아 근데 왜 거기다 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저희 보건소를 좀 홍보하고 싶었어요. 아~ 건강증진센터를 좀 홍보하고 싶어서. 아 그랬었구나. 아~ 여기가 어디예요? 충주시 보건소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가영. 가영이 아세요? 가영이. 안녕하세요. 먼저 작성해 주시고 저희가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재밌게 만드는 게 포인트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거 가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사 개그처럼. 그러니까 충주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도시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미지가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무색무취죠, 어떻게 보면. 아, 충주는 재밌는 곳이다. 충주는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야. 되게 깨인 곳이야. 오히려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사명감도 생기고,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충주시를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게 포상 같은 거 좀 받으셨어요? 포상 같은 건 없고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조회수 네. 나온 거에 대한 수익금은 충주시에서 가져가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유튜브 수익금은?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은 이제 수익 신청을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아, 맞아, 맞아. 하셨구나. 네, 저희는 아직 수익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수익은 없습니다. 아니, 그 좀 제작비는 좀 지원을 받습니까, 그래도? 제작비는 저희가 이제 연간 61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한 달 61만 원이어도 좀 그런데 연간 61만 원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61만 원은 저희 프리미어 프로,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작비가 네. 따로 없구나.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뭐 시장님께서도 해봐라 했으면 제작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지자체를 다 참고를 했는데 모 광역시가 있습니다. 제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예산을 엄청 드려요. 몇억 원씩 드려요. 그리고 스텝도 많죠. 거기서 막 영상을 찍어내는데 조회수가 제일 낮은 게 몇 회까지 있을까요? 한 5,600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초등학교 한 1,000회? 1,000회. 1,000회 500. 제가 봤던 조회수는 2회였습니다. 2회? 2회였습니다. 2회? 몇 억을 썼는데? 진짜 2회였어요. 와... 근데 이게 비단 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스 같은 걸 차리자고 했었는데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네. 잘 안 됐을 경우에. 아, 왜 또 이게 또 우리 많은 우리 그 예,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또 네네. 이게 또 되는 거니까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촬영을 나가면 이제. 어쨌든 돈이 들거든요. 돈 그러니까 들죠. 돈이 드는데 그게 뭐가 드는 거냐면 이제 뭐 출연진들 이제 촬영을 했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뭐 이런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저희 그래서 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좀 뭐 마이너스겠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일에서 받는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고 나서는 책임감이랑 사명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가족들도 좀 챙겨보나요? 네, 가족들도 저희 거 네, 많이 챙겨보시고요. 근데 가족들은 일반 시청자분들이랑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좀 가볍고 재밌게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저희 진짜 가족들은 저의 본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아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망가지는구나. 본 모습과는 좀 다르신가요? 네, 본 모습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깡춤을 추는 영상을 보고 그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많이 슬퍼하셨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아버님 자신에게는 소중한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시청 들어갔다고 또 뭐 다들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 공무원 아닙니까? 지세대 저희가 만났을 때 사촌 언니가 이 저 공무원인데 사촌 언니가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서 아니 공무원이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그 사실 그렇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게 산청 면사무소라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에 맡았던 건 농산 업무를 맡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농민들 보조 사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민원에도 시달리고 뭐에도 당하고 지팡이 지팡이로 맞았어요. 보조 사업 내놔. 신청서 작성하셨는데
시청서 못 써. 네가 써. 어이, 땅 번지는 알아보셨어요? 몇 평이에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야지. 이겁니다. 그 맛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들었어. 이제 그건. 그런 민원도 많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이 공무원들은 이제 논다, 칼퇴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참 노후가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좀 공무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정말 비상근무가 거의 6달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료진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시고 그럼요. 저희 보건소도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공무원들도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금방 사태가 진정돼서 뭐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소통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왕권이 셌던 뭐 세종이나 세조 이쪽으로 가서 예언서를 건네주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앞으로 임진왜란을 대비해야 된다.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난다. 이거를 미리 전달해 주고 싶어요. 아니 혹시 좀 그 어떻습니까? 내 궁극적인 어떤 좀 그 뭐 목표라고 할까요? 구독자 10만 명이 목표였었거든요. 아, 네. 이뤘네요. 얼마 전에 이뤘어요. 아, 실버 버튼 받으셨겠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를 넘어서 전체 광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1위가 되는 게 목표고요. 야, 이 서울시가 뭐 13만 정도 된다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구독자 좋아요. 막상 그 좀 신기한 게 우리 또 이렇게 나오신 대법관님도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 또 나오셨는데 구독자가 또 늘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올라요. 아, 유퀴즈 언더튜브. 아니, 유퀴즈 언더튜브가 안 나와요. 우리는 왜 안 올라? 자, 앞으로도 진짜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안드레스 씨. 예, 예, 앉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아, 일상을 싣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 달리는 한국 최초 외국인 기관사. 저는 김포 골드라인의 기관사 하고 있는 안드레스 아이디엘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외국인 기관사께서 계신 줄 몰랐어요. 야, 한국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김포골드라인에서 일한 지 2년 차입니다. 2년 되셨어요? 예. 안드레스 씨가 우리 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죠? 예,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온 거는 2010년에 왔습니다. 그럼 13년 되셨네요. 13년 정도, 4월이면 이제 아마 13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아, 그거는 한국에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예. 유명해진 그 펌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펌프. 예. 그 얘기 들었어요. 2010년도에 그 남미 쪽에서 네, 펌프가 엄청나게 인기라고. 가요에 맞춰 발바닥 부르트도록 현란한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은 이제 멕시코 오락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 본토 발음 저리 가라. 문간이 가지 않게 정확하게 따라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이제 저기 친구들이랑 하러 가가지고 거기는 다샤니 노래 돌렸나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근데 그 노래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검색하기 시작해갖고 또 체리필드라는 밴드 알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들 저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언어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군요.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겠네. 정말 그 펌프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 야. 케이팝을 접하게 됐는데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도 아르헨티나에서도 기관사였습니다. 아, 원래 기관사. 아, 원래 기관사셨어요? 네. 거기 모공화 같은 뭐 그런 네, 네. 열차. 제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 그때는 관광으로 오게 됐어요. 그냥 오시게 됐죠? 네. 네. 관광으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정착까지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 거기는 이게 많은 얘기들 중간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 관광으로 이제 그냥 한동안 있다가 이게 친구들 만나기 시작했고 그 외국인 친구들도 이제 한국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아, 저도 여기에서 살아볼까라는 마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머무르고 있었던 숙소의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냥 도착하니까 그냥 술 한 잔 하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숙소 안에 이제 또 치킨 치맥이었나 뭐 저 있었어요. 아,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술 먹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람이 이제 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사실 이제 저도 몰랐네요. 아니 아르헨티나 네. 분들도 술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나눠서 먹습니다. 아 그냥 이게 한국에서는 한 번에 한꺼번에 때려 먹지를 네.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저씨 나를 보고 근데 너가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공부하고 있었다며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해볼 생각 있냐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봐 주겠대요. 와, 야, 잘하신 참 좋으신 분이네. 저 한국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입학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입학했습니다. 와. 먼저 한국어 배우는 과정 있더라고요. 언어어학당. 어학원 뭐 어학당. 예. 네. 가족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왜 한국에 살려고 하냐며 이제 거기에서 뭐 하겠냐며 뭐 이런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당연히 걱정되시죠. 근데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마라. 아, 어머님께서? 예. 에이. 그냥 한국에 있어. 그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 편히 그냥 여기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있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서울대학교 졸업하면서 그거보다는 일자리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아, 서울대를 네. 들어가셨어요? 예. 서울대 무슨 과에? 아, 제가 초선공학. 이었습니다. 야, 아이구야.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는데도 서울대를 가시는데 이거 서울에서 태어나 우리도 못 가는 사람. 펌프에서 서울대까지 진짜. 와, 이거는 지금 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대단한 사람 같겠지만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 입학 과정이 아마 한국인 입학 과정보다는 아니, 그래, 이제 좀 많이 그래도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다니다가 네. 이쪽으로 편입하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쪽으로. 아, 겸손한 네. 안드레 씨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원래 겸손했습니까? 네. 아니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아마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겸손. 아, 어떻게?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한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경유해서 가야죠. 직항이 없죠? 네, 직항이 없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아, 뭐 30시간짜리도 있고 제일 빠른 거 아마 28시간 그 정도 걸려요.는 걸릴 겁니다. 이게 좀 비싼 비행기로 이제 가야지 이제 좀 시간이 줄어드는데 제가 타는 거는 거의 40시간 예, 40시간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낸다고 가격이 좀 그 예, 저렴하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유가 예. 좀 많은 근데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해서 이제 그냥 경유하는 것도 여행입니다. 그냥 가서 내려가지고 이게 아 미국도 구경할 수 있네. 맞아요. 가서 이제 술 한 잔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내기하고 좀 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 어떤 술 좋아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맥주 많이 맥주 마시긴 한데. 아, 예. 예. 회식이라든지 예. 이럴 때는 소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절이다 보니까 예. 소주는 어떠세요? 좀 소주는 사실 맛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 여기 뭐 이제 한국인 거의 다 되셨네. 벌써 이 톤이 그렇죠. 에이 이거 뭐 마시면서 뭐 사실 맛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캠퍼스 생활이 좀 궁금한데요, 서울대에서의.
기억나는 것 같이 캠프 생활 했던 것 중에는 MT 한번 갔습니다. 아 MT 가셨구나. 예, 가서 뭐 하셨어요 MT? 술 게임들 하는 거 있잖아요. 하죠, 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 그거는 야노인마 제일 재밌더라고요. 야노인마. 야노인마 게임 뭐예요? 야노인마 게임. 야노인마 게임 뭐야? 이게 첫 번째 사람 야하고 두 번째 야. 사람 노하고 뭐 세 번째 사람 인마라고 하면 그 사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헷갈려서 시작하면 그러면 술 먹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거네. 예. 야, 너 이마. 야, 너 이마. 어? 아니야. 잠깐만 내가 헷갈려 지금 세명 해서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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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야노인마의 좋은 점이 뭐냐면 교수님한테 그지, 야라고 그냥 그거지 야라고 인마라고도 할 수 있고 선배나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웃긴 거네. 예. 아니 어쨌든 이제 이게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을 했으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쪽 그러니까 배 만드는 조선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인재를 키우는 학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관사가 되신 게 이게 또 좀 약간 신기한데요. 조선 공학과 이제 졸업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어디에 입사를 하셨어요? 대우. 아, 대우조선 해양에 입사를. 네, 대우조선 해양. 와, 그러셨구나. 네. 그럼 거기서 또 직장 생활하셨어요? 거기에서 5년. 5년 정도 이제 하셨구나. 그냥 일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5년 정도 했다가 대리 날자마자 퇴사했습니다. 왜요? 아니 5년 근무해서 대리가 야. 아 그때는 그만 안 대리였어요? 그때는 뭔 대리였어요? 안 대리. 그 사실 그때는 심지어 이제 한글 이름 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르. 아 미르? 네. 안 미르? 아니면 알 미르? 아니 사실 김. 아 김미르? 네. 아 그럼 김 대리로 불리셨겠네. 근데 안 대리 부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아, 본령 이렇게 안드레스 하면은 안 되리거든요. 예. 아, 어쨌든 근데 조선회사에 들어갔는데 왜 또 퇴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계속 거제도에서만 살아야 그렇죠. 되는 그, 그런 구조. 조선소가 거기에 예. 있으니까. 사무실 일은 웬만하면 9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잖아요. 네. 9 to 6이라는 예. 거는 저기에서 7 to 7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일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기 워라벨 정도는 필요하죠. 이제 사람은 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 없으면 이제 뭐 일 끝나고 그냥 바로 숙소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 다음 날은 이제 일어나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면 뭐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네. 그냥 안드레스 씨 얘기 그냥 뭐 이렇게 뵙고 얘기를 안 들으면 그냥 우리나라 직장인 한 분 뭐 네. 사실 그렇죠 안드레스 아, 그렇죠, 씨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이시죠. 하죠. 아 똑같죠. 예. 그럼 뭐 사투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셨겠어요. 거제에서 있을 때 좀 뭐 좀 많이 쓰셨어요? 저는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많이 듣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투리가 뭐 있으십니까? 뭐 맞대기 안 나. 맞대기 안 나. 뭐가 맞대기 안 나. 뭐가 고장 났다고. 아 마탱이 같아. 아 네. 마탱이 같나. 아 마탱이 같나. 아 그게 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웃겼어요. 아 마탱이 같. 네. 네. 남자친구 뭐지 했더니. 아니 안드레스 씨가 얘기하니까. 네. 아 우리가 무슨 얘기지. 아 마탱이 같다고. 마탱이 같다. 네. 이거 마탱이 같다 이거. 네. 아 맞죠. 예. 네. 네. 그거 말고 또 자주 들었던 얘기 있습니까 혹시? 이빠이 있다. 아니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도 많이 하더라. 시마이. 시마이도 많이 하더라. 아 이거는 시마이는 야 우리 빨리 작업하고 시마이 하자. 이렇게 빨리 작업하고 시마이 하자. 사실 그 일본어예요. 네.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일상에 이렇게 좀 그 일본어의 예 이런 네. 것들이 좀 남아 있죠.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예. 없어지긴 했죠. 없어지긴 했죠. 아 와 이게 안드레스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기관사님의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거 어떤 일종 다른지에 따라 이제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일찍 나갈 때도 예, 있고 예, 오후에 나가실 때도 새벽 4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아, 그다음에 네. 오후 4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는데 아. 무인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승객들이랑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타고 있는데 아 예. 이게 지금 운행하는 열차가 무인 열차예요? 예, 무인이에요. 아 그러면 그 기관석이 따로 없습니까? 기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운전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사 안드레스입니다.
예. 예? 머리가 좀. 난 머리 그렇게 망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래요. 승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각 시간대가 이제 느낌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시간대별로 다르죠. 이동하시는 분들 승객분들이. 첫 차가 5시 반이라고 하던데. 예, 5시 반 맞습니다. 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밖에 이제 새벽 5시 반에 이제 첫차 따로 이제 출근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렇죠.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예, 그냥 이 나이 때는 이제 그냥 따뜻하게 집에서 있으셔야 되는데 예,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쯤 되면 그 서울 쪽으로 가는 그 직장, 예, 직장인분들이 또 많으시죠. 예, 특히 아침에 7시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다 이제 표정만 보면 예, 출근하기 싫다라는 거는 거의 이마에다가 이제 적혀 있는 수준으로. 지금 혼잡이 이제 심하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사람들 다 타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끼어서 이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 긴가시. 뭐 처음에는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라는 반성도 해야죠, 해야죠. 안전면서. 이게 내가 만약에 또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안내 방송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안쪽으로 이제 다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는데 들어오셨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기관석이 네. 따로 있으면은 네, 좀 네. 그럴 텐데 안내 방송을 하기에도 너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여기 붙어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다 보니까 바로 만져와서 그냥 하시네요. 이제 옆에 이제 아도 원래 이렇게 유머스러우십니까 원래? 아 예, 저는 평상시에는 조셉 예. 안드레스 씨보다 말을 못해. 아니 우리 저 뭐. 보통 그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오셔서 가장 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카페 예를 들면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휴대폰이 갔다 왔더니 그대로 있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하철이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이 그대로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해외에서 오신 많이 좀 놀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내리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바로 주워서 이제 그냥 갖고 와. 아, 그러니까. 예, 그냥 예, 유실물이라는 개념, 또 유실물 센터도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아, 그러니까. 예. 아, 유실물 센터가 그러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유실물 센터를 있다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유실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계속. 아니, 그 저 제일 민원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어떤 게 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이요? 네. 지금 이게 모든 여성들 다 공통인 게 춥다, 덥다. 아~ 그리고 꼭 동시에 아~ 춥다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덥다는 민원도 들어와요. 맞아요. 추우면 키고, 키면 덥고. 그렇죠. 저 사이트에다가 재개신문을 이제 그냥 놔두는데 그래서 무쳐놓는데 무쳐도 옆 사람도 이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덥다고 이제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이제 내 열차 번호 부르면 그러면 옆에 사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또 운전대 열고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 근데 이미 많이 내려놨어. 네, 내리는 척하고 이렇게 딱 이제 운전대 다시 닫고 그렇게 해갖고 아 예 뭐 처치했습니다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자꾸 지시는 내려오고 옆에서는 또 아~ 지시 내려왔는데 저 기관사가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그러니까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삶이 쉽지가 않아 안드레스 아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왜 이래 원래. 야 우리 직장인분들 지금 야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우와. 나 깜짝 놀랐네. 창대. 창대가 또 올라가 있네. 참 대단하십니다. 어? 아,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 여기 잠깐만 올라가 볼까? 지난번에도 올라가니까 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어우, 주차장이 나왔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나? 아, 힘들어. 아니 뭐 아무것도. 잠깐 여기는 저 청와대 아닌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길로 그럴까요?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내려가도 돼요. 아, 내려가도 된대요. 아, 된대요? 네, 내려가도 돼요.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아, 혹시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주차장에서 밟고 오는데 거기 저희 땅이에요. 네? 아. 저희 주차장 밟고 오신 거죠, 저희 땅이. 아, 네.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주차장 밟고 온 거 저희 땅이라. 아, 조심하세요. 아, 여기 청와대구나. 여기가 청와대죠? 아, 아 수고하십시오. 아, 아까 그 말 저기 되게 부럽다. 어떤 거요? 지금 밟고 오신 거 우리 땅입니다. 저분? 예? 네? 어디 직원이세요? 이거 갤러리 직원이에요. 아, 갤러리 땅. 아, 그럼 누구 땅이에요? 사장님 땅이에요.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재밌으시네. 사장님 땅. 아, 잠깐만, 얘기를 안 나눌 수. 좀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저 본인 땅 가서 하시나요? 아니요. 여기. 아, 여기 좋네요. 그들도 있고. 여기 좋네요. 아, 전 영광입니다. 예. 진짜. 여기는 사장님 땅이 아닌가요? 여긴 아니죠. 아, 여긴 네. 나라 땅이죠. 네. 여기 나라 땅입니다. 나라 땅. 예. 나라 땅에서. 그럼 여기 앉아서. 네. 퀴즈 맞힌 거 줘요? 아, 예, 그럼요. 일단 저 설명을 다 드릴게요. 퀴즈 맞춰야지. 아니, 아까 그 굉장히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사장님 땅을 좀 저희가 밟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예. 네. 거기 사장님 땅이세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는 뭐 거기 주차하는 줄 알고. 아, 네, 네, 네. 저희 갤러리 오는 차들만 그냥 될 수 있고. 아, 갤러리, 갤러리 이용자 주차장이구나.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아, 네네. 아니 그 저기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팠어. 아까 어디 전화. 아, 저는 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아니, 없어서.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저 그 7시 반. 아유, 오, 그러니까. 아,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아, 그러니까 아픈 일이죠, 그냥. 어디가? 휴일에 직장 출근하는 일이 그냥 아픈 거죠. 아. 그냥. 네, 네. 나 혹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어, 저는 김세훈인데요. 김세훈? 김세훈 씨. 네. 김세훈 씨세요? 네. 어디 사시나요? 저는 상암동이요. 상암동. 네. 정확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네. 아, 그 오늘 와이프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와이프께서 그냥 제가 아이가 셋인데. 네. 아이고 오늘 휴일날. 네네. 아이고. 여러분 휴일날 근무하면 좀 마음이 조금 더 무겁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월급을 받으니까. 예. 네, 그런 얘기 좀. 자녀분이 세 분이나 아, 되시고 네. 오늘 같은 날 그 사실 휴일날 다른 가족처럼 함께 놀아주지 그렇죠. 못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네. 못하는 저 아버님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키즈 아 키 지금 그게 아니에요. 키즈 뭐 아니 그 얘기를 좀 어 키즈 저 아니 그 좀 그게 아니고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바가지 아니 왜 짜증을 가벼워. 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아 저는 지금 예. 이런 애도 여기 처음인데 예. 너 보니까 너무 지금 제가 얼떨떨해서 아 그러니까 예. 아 그러실 수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촬영들을 많이 하는데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저 이천상회 아세요? 이천상회. 아, 그 할아버지. 예, 예, 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 노인 회장일걸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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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세요? 네, 네. 오, 예, 알고 계시네. 88 정육점도 맞습니까? 예, 거기는 또 저기 부잣집에서 고기사로. 어, 여기 봐봐, 맞아요. 오, 다 아시는구나. 오래됐잖아요. 네, 꼬마김밥 드셔보셨어요? 꼬마김밥. 꼬마김밥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요? 아, 네. 다 아시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 꼬마김밥. 꼬마김밥. 아 괜찮은데. 아 그래도 하나. 아니 왜냐면 식사는 안 하시고 또 오늘 식사는 하고 있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아침에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맥도날드에서. 백머리. 아 슬퍼. 자꾸 밝게 웃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가족 얘기만 하지 아니, 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제 안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자꾸 저도... 웃지 마세요. 나 슬프니까. 아니 문제 언제네요 그게. 지금 몇 시예요? 12시인가요? 12시 반에 냅니다. 아니 그 30분 토크라도 하고.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크를 30분 제가 다행히 하시... 시간이 있어서 여기 제가 다행이에요. 다행이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 아니 지금 그냥 네. 열심히 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 뭐 관리하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풀이에요? 응? 이게 문풀이에요?
와, 근데 진짜 저보다 뭐 형님이시겠지만 엄청 산만하시네요. 아니, 저도 산만한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 아, 공중파예요? 아, 이거 TVN. TVN, TVN. 아, TVN. 아, 그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서 뭘 물어봤죠? 아, 저도 저기 이쪽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쪽에 대답 하는 집인데. 아니 잠깐만. 저기 네네네네. 회사 생활 네네네네. 괜찮으신 거죠? 아, 행복하죠. 아, 네. 사장님한테 좀 자주 듣는 얘기 혹시 뭐 있으세요, 사장님이? 아, 나무랄 데가 없다고. 아, 진짜? 아, 예. 아, 그래도 회사에서는 진짜 이게 좀 그 신망이 좀 두터우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아, 직책은 어떻게 되세요? 어, 과장이에요. 오! 네, 오~ 네. 아, 좀 직급이 빠르신 거예요? 아니, 늦은 거죠. 늦어요? 네네네. 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46인데. 46? 네. 오, 혹시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빠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는? 어, 저 그래도 해피한 아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어이, 뭐예요? 이게 제 딸이에요. 아, 따님이시구나. 네네네. 아, 아유! 근데 왜 저기 막내 따님밖에 사진이 없어요? 큰애하고 둘째가 사진을 찍어줘요.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아, 봐도 돼요? 네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네. 어, 아버지가 또 멋지시네요. 청바지에 자켓 딱 입으시고. 아니. 어, 네네. 어, 저 어르신 아이고, 오셨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오셨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 어르신. 아, 여기다 네, 저 무서운데. 일로 오세요. 제가 저 들어다 드릴게요. 아유, 이거 뭐 이거 들었어요? 어르신, 인증샷 찍어요. 인증샷. 인증샷.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인증샷이 뭐예요? 인증샷 찍죠. 죽을 때 놀러 온 사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는 저기 아니, 이게 뭐 저기 영정 사진이고요. 나 지금 아유, 가자. 아, 여기시구나. 네네. 아, 저기 어르신, 가방 가져가셔야죠. 저분은 항상 여기 은행 가시는 일이 일이에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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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은행을 거의 뭐 매일 가신다는 거는 뭐 돈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 저기 돈이 많아요. 가만히 계세요. 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퀴즈만 내주세요. 빨리 가고 빨리 하고 저 없어져야 아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12시 반부터 저 12시. 와, 20분 더. 헐. 아, 우리 어머니 나. 아, 저기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실래요? 왜 여기 와서 탐색을 해? 나 퀴즈 맞히려고. 욕거리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요. 알았어요. 사장님. 퀴즈 맞히면 선물 준대. 화이팅. 이거 저기 퀴즈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 어, 진짜? 아, 네. 예? 어, 퀴즈 몇 개 몇 개 맞춰야 돼요? 퀴즈 주나 할 건데. 아, 차요? 도움물이 없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움물이?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아니, 저희한테 얘기한 거니까 아니, 가만히 아니, 계시라고. 아니, 인기가 왜 여우가 있어나 그게 이상스러워. 아, 근데 저기 퀴즈 맞추려고. 여기 저기 과장님 잘 아세요? 웬수지 뭐. 그러니까. 아, 이거 봐. 아, 딱 나왔다. 아, 20분. 내가 아, 그 단어가 생각났는데 아, 지금 아, 얘기를 하셨어. 어떤 거야? 웬수통. 아. 아니요, 제가 얼마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로. 아니, 친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약간. 아우, 제가 말동 무대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아니, 보니까 되게 좀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말동, 어우. 어우, 저 왜 위에서 왜 찍는 저 여기 땜빵 있는데? 어우, 잠깐만.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 여기. 가만히 좀 하지 마시고. 아, 알았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 혹시 본인만의 작은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갤러리단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아, 예. 그림을. 아,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어떤 비교를 해보면 제가 조금 노력한다고 저분들처럼 되지 않는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저기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줘요. 아. 뭐 애들이 뭐 어디 가고 싶다. 가고. 네, 그렇게 다 해주는데 제가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는 케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애들한테 그래도 조금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가 아이들하고 매일 휴일 때마다 예, 나가 놀아요. 아~ 다행히 아이가 지금 아직 어려서 제가 떡볶이를 사줘도 예, 그 좋아하고 또 그냥 가까운 한강에 나가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있어서 아~ 예, 다행이에요. 저도 그 사실 지금 지호가 한참 초등학생이지만 지호한테 말씀하신 대로 뭐 장난감을 사주고 뭐 예를 들어 지호가 갖고 싶다는 걸 사줄 때도 물론 기뻐하지만 지호가 가장 기뻐할 때는 저와 함께 맞아요. 뭐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호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놀아줬을 때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참 지난 얘기입니다만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아빠가 얼마를 줬고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네. 아빠 목욕탕 간 것.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한번 다투셔가지고 나가서 밥을 먹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서 대학로에서 스파게티를 사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 제가 스파게티를 나갔으나. 먹게 나갔으나 전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커피 가져온 거 있으면 더 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와서 어쩌면은지 내가. 내 퀴즈 맞혀야 된다니까. 퀴즈를 맞혀야지 내가 이제. 아니 그러면 자기네 집 앞에 가져요. 남의 집 앞에. 저 이분들이 그랬어. 아 나한테 그래. 생각해도 이상해. 아니 나중에 두고 보자. 아 그러니까. 아 오 시트콤이야? 자기네 집 앞에 가서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집 봐줘서 좋아. 그래서 타온 거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제. 비었는데 우리 집 봐줬잖아. 아유 그렇지. 아유 저희 거는 아니. 하지만 네, 또 저기 우리 네, 또 어머니께서 여기 이렇게, 또 저기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이게 그래서 네. 이게 나는 거리에 나오는 걸 참 좋아해요. 진심으로 아 나 정말 기분 너무 나쁠라 그러네. 아니 진짜니까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아니 나는 과장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데 왜 내 얘기를 진심으로 안 들어줘요? 아니 아니 진짜 와다 아니 진짜 와닿아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아, 예 그러니까 뭐 네, 네, 네. 자 우리 이제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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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혹시 건배사 뭐 없습니까? 요즘에 회사에 사는 뭐 할 거 없어요? 좀 특이한 거? 건배사 뭐 뭐 예를 들어서 건배사 뭐 프랑스 건배사 그 뭐예요? 마숑 드숑이라고 있거든요. 어디서 마숑 드숑 제가 그... 마숑 하면 드숑 저희 아버지가 드시죠. 저희 아버지가 마숑 드숑 얼마 전에 가족 모임 때 자기야 프랑스 건배사로 신기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마숑 하면 여러분들은 드숑 마숑 오라오라오라 마숑 오라오라오라 과장님 마숑 아니 나 아, 나 처음 들었어요. 그 아니 근데 진짜 웃기네요. 마숑 드숑 마숑 드숑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다르네. 이게 저 또라. 그늘에 이렇게 또 선선하니까 네, 뜨거운 게 좋네요. 네. 오,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기 지금 햇빛 비쳐요. 아, 그럼요. 네, 아, 여기. 회원님 하세요. 아, 네. 아, 예, 예. 아, 우리 이사님이세요. 아, 이사님. 네, 네, 네. 이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요. 잠깐 퀴즈 맞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거 어디? 강아지. 여기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네. 와, 네네네. 아니, 아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 저희 강아지가 미용을 해가지고 네. 컵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아, 여기 가시는 데 안녕하세요. 가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은 저희 잠깐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아니, 혹시 저 궁금한데 과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장님이요? 예. 아유, 정말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희 그 갤러리에서 두 번째 오래 일하신 분이세요. 아, 아 과장님이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유쾌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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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다녀오십시오. 아유. 예. 저 잠깐 비켜드릴게요. 예. 차가 나가야 돼서. 예. 그러니까 저 비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실례합니다. 사진 좀 한 장 같이 찍어.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와. 네. 아 근무하는 거 오랜만에 보니까. 아 근무하는 모습. 어 지금 일하는 모습. 오. 멋있다. 네, 네, 네. 네. 아까 우리 하고 있을 때하고 다르신데. 네, 네. 아니 아까 우리 하고 있을 때하고 다르신데. 네네네. 네, 네. 아, 네. 아이고. 이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 우회선 한번 찍고. 아 네네네. 네, 네. 진짜. 어우 이사님. 네. 잘 나왔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이사님, 그럼 다녀오세요. 길 열어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좀 치울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례, 차례. 아니, 근무할 땐 좀 달라주시네.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좀 이거 치워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어우, 저 근무하시는 거. 아, 얘기하려고 해서 또 날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 얘기하시지. 어, 근데 저는 조심히 여기 다녀오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아, 나 하시지. 아,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아, 네. 오늘,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아, 그럼 뭐 여기 방문하신 분이시죠? 아, 혹시나 아, 이거 참. 아,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죄송한데, 저희 촬영 중이라서.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옷이, 네. 오늘 옷이 이 네. 근처에. 네, 진짜 뭐 일부러 오셨다가 네, 직장인이신데. 네, 직장인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진심으로 고객들과 소통한다. 고객 게시판 소통의 끝판왕. 구한락스 브랜드 매니저 김춘재 차장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근데 소개를 드렸지만 진짜 직장인 맞으시네요. 네. 예. 레알 직장인. 레알 직장인이세요. 어 근데 누가 봐도 직장인이에요. 예. 네.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집에 그래도 한 통씩은 있는 그 락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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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맞죠? 예, 예. 저희 집에도 한 통씩 있는 락스. 저희 집에도 그게 있어요. 예, 다 있죠. 이곳이 꽤 오래된 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 그 상에서 이곳 고객 게시판이 그 소통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대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일을 주로. 짠락스라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브랜드에서 이제 상품 기획부터 뭐 광고 마케팅. 마케팅까지 다. 아니 그 광고가 있나요? 최근에는 뭐 TV로는 안 했지만 그 빅마마 이혜정 씨 똑똑하게 쓰는 그 광고도 있었고 주로 젊은 층을 좀 타겟으로 한 컨텐츠들을 보통 온라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타겟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을까. 아 그 얘기 뭐야? 연령대가 좀 이렇게 있으셔서. 아 그래도 뭐 아니 우리도 아 좀 섭섭하네요. 그 온라인 그거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알게 됐어요. 예예 예, 알겠어요. 뭐 그거 이혜정 선생님 얼마나 그 하게요? 그 하게요? 맞죠 이거? 아 예. 했잖아요 거기서. 그건 되게 오래된. 아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아 락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락스 하면 냄새가 약간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독함. 그리고 소독이 된다. 네, 균이다 죽는다. 네. 유해한 것 같다. 네, 유해한 네.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아마도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좀 전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락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는 사실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오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몇 번 타이핑을 하셔야 저희 브랜드 사이트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브랜드의 사용이나 우리 브랜드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좀 여쭙고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들어야 또 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자기님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자기님들 그쪽의 자기님들께 예, 예, 예. 센스가 있으시네요. 사실 뭐 다 같은 자기님들인데. 아니 그래도 뭐 이곳에서 몇 가지 이제 화제가 된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한락스 알려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숙제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락스 퐁퐁 세탁세제 물 과탄산 나트륨을 물에 섞어서 식물에 줬을 때 생기는 반응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과탄산이 제일 먼저 죽고 락스 섞인 물을 준 식물이 살아남았어요. 제 생각엔 엄마가 락스를 소독하는 데 쓰시고 냄새도 제일 독한데 어떤 일이죠? 제가 실험을 잘못했나요? 락스 섞어서 물을 이 식물한테 줬는데 이게 제일 오래 살아남은 게 본인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락스가 예.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아니, 식물을 죽일 수 있다고 저도 좀 의문인데 이거는 좀... 예. 그 초등학생이 했다는 그 테스트를 저희 이제 저희 회사 연구실로 보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답변이 어떤 게 있냐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달라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받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편한 언어로 다시 이렇게 좀 적었어요. 바꿔서 올렸어요. 예, 예.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좀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가설 그, 예. 그 과학적인 사이트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가설 A, 가설 B, 가설 C로 나눠서 해봤더니 예, 각각에 대한 검증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락스를 썼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그 오해와 그런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해드렸어요. 예. 초등학생 한 분이 올린 숙제에 대한 답을 연구원분들이 실험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낸 거기서 피드백이 왔습니까? 초등학생한테요? 저희가 글을 올려드린 다음에 피드백은 온 건 아니고 잘 정리해서 답글을 올려드릴게요 했더니 저는 그럼 다른 실험을 하러 갈게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저는 다른 실험을 하러... 아 바쁘시네. 네. 예. 미래 과학 꿈나무였다. 아니 그러니까요. 연구원분들은 뭐 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네. 왜냐면 초등학생 방학 숙제인데 네.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친인척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네. 수도 있겠네.
저희 사이트에 와서 그렇게 글을 남겨줘서 너무 고맙고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글이, 댓글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네요. 우리 사이트에 와서 글 한번 남겨줘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인사 정도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아니 나 이거 몰랐네. 뭐요? 뒷면 사용법에 참깨 사용을 금한다고 나와 있는데 참깨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참깨와 락스 성분이 만나면 유해한 성분을 만드는 걸까요? 이런 게 있어요? 참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품에 뒤에 제품에 있는 거야? 뭐 수많은 곡물들이 있는데 참깨만 안 되는 그 락스는 그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첨가물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식품 첨가물 대상이요? 네,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공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네. 어떤 분이 이 댓글에 이거를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대요. 예전 일본에서 흰깨가 비싸게 팔려 검은깨를 락스로 표백해 그대로 한국까지 전해주게 되어서 표기를 하게 되었다고 이런 썰이 있다. 이거 네. 썰이에요? 네. 근데 이분도 대단하시네. 그걸 찾아내는 것도. 아니 이걸 어떻게 또 찾아내셨대 이거를? 도시전설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이야 도시전설이요? 집에 가서 빨리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참깨 야. 근데 그게 라벨에 있었던 게 한 10년도 더 넘은 건데 일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게 좀 더 이거 외에도 좀 의외로 좀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락스로 집안 살균 소독하시라 맞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이들 달리는데 화나신 분들이나 짜증나신 분들이 조금씩 이제 많아요. 예, 느껴지는 게 있죠. 이제 글 작성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이 좀 짧아진다. 그 물결 무늬가 많았는데 없어졌다. 이모티콘 사용이 좀 급격하게 준다던가 예. 느낌표가 막 한 10개가 붙는다거나 예. 제 이제 청소년기에는 락스는 어떤 용도로 주로 썼냐면 청바지 물 뺄 때 네. 락스물에 담가서 뺐거든요. 예,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청바지 물이 빠질 정도면 이게 굉장히 좀 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락스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게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특히 이제 락스 냄새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락스 자체는 그 락스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락스가 청소를 할 때 살균 소독, 그러니까 욕실에 있는 곰팡이나 그 유해 세균 같은 것들을 없애면서 그 산화시키면서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락스 냄새라고 하면은 약간 그 잘못된 표현인 거죠. 락스가 작용하면서 나는 냄새. 세균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오해가 시작돼서 락스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수영장 가면 항상 락스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 소독하는 기준에 맞는 이제 그 성분을 쓴 건데 거기에 이제 락스의 주 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 냄새가 나는 거고 그래서 뭐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난다. 그 화장실 청소를 오래 안 하셔서 화장실의 청결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소를 하시면 근데 이 락스 때문이 락스 본연의 향이 아니라 지금 뭐 이 락스 회사 그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는데 네. 김차장! 좋아. 유키즈의 섭외를 받고는 좀 어떠셨어요? 내가 왜? 처음에 그러면 어디서 전화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마침 미팅 중이어서 저는 없었는데 네. 전화가 왔다, 유키즈에서.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유키즈에서 전화가 왔냐? 라고 저희 뭐 잘못한 분들 모시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뭔가 화제가 될 만한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왜 나를. 회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유키즈 나간대? 막 이런 소문 돌았어요? 처음에는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 말 조심해라. 흥분해서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되는 얘기 할까 봐. 안 해도 되는 얘기 또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예. 김차장 예. 조심해라. 예. 쓸데없는 말 하고 오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다들 이제
좋은 기회니까 나가서 회사도 좀 알리고.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뭔가 헤어스타일도 오늘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셨나요? 이 뿔테도 그렇고 예. 이 스웨이드 구두도 그렇고 예. 원래 좀 평소에 옷을 좀 즐겨 입으시는 것 같은데 차장님? 옷 못 입는다고 항상 아내한테 혼나고. 아, 예. 아 근데 잠깐만 옷을 즐겨 입는 거는 우리가 네, 벗고 다니는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 아니 아니 잠깐만 옷 차려 입는 거를 아, 차려 입는 거 아, 그러니까 예. 예. 뭐예요? 아, 선생님 저는 좀 패션을 원시 시대 아, 죄송합니다. 약간 콘텐츠가 약간 아, 너무 패션 쪽으로 갔는데 아, 예. 구두나 이런 양말색 아, 근데 좀 신고 다니시는 멋쟁이 거... 멋쟁이 구두예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아내가 아, 아내분 센스가 예, 예. 지금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일은 좀 만족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뭐 제가 저 특정한 브랜드를 관리하고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차장님이신데 어떤 차장님의 가장 큰 고충은 뭡니까? 막내라는 거? 아니 저 막내예요 지금 예. 차장인데요? 예.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차장인데 막내? 그 회사가 예 그렇습니다. 어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막내라는 얘기가 아, 네. 네. 막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내가 아 어쩐지 이게 보니까 나오시면서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네, 이게 아무래도 TV에서 막내를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십니까? 없죠. 없어요? 예. 풀 때가 없어서 그냥 주로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 집에 늦게 들어가셨나요? 집에는 왜 늦게 들어가세요? 운동하다가. 아 운동하다가. 예. 아 그래서. 예. 퇴사를 꿈꾸거나 네. 예를 들어 네. 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직장인의 꿈은 뭐 어떤 분은 뭐 퇴사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는데 항상 생각은 하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그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을 또 조심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삶은 어떨까를 항상 이제 꿈꾸는 거죠. 너무 궁금한 게 아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언제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회사 가기 싫다 아 특히 이제 비도 오고 차도 막힐 거 뻔히 아는데 늦잠 잤을 때. 아, 아 정확하다. 아, 비도 오고 차도 막힌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늦잠 자. 야 이건 사면 초과네. 이미 아침부터 꼬일 대로 꼬인 거 같아 진짜. 혼나겠구나. 그 생각하고 그냥. 혼나겠구나. 보통 이런 날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가면 뭐라고 혼내십니까? 좀 어쩌다 늦으면은 아 제가 뭐 어쩌다 한번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몇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자. 정신 차리라고 그랬다고요? 네, 정신 차리고 살라고. 아, 때려치우고 싶겠다 진짜. 아유. 아이 정신 차리고 살라고. 결혼하기 전이었고 예 그래서 좀 정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출근하시면서. 비우죠. 계속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예. 생각 자체를 칩을 빼는군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크게 듣거나 라디오를 크게 듣거나 아, 음악을 크게 듣거나. 네. 아, 재밌는데요. 아, 예전에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예전 회사에서 사실 뵌 적이 있어요. 아, 저래요? 예. 그 자동차품 회사에서 제가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서 아 진짜요? 그럼요. 그때만 해도 한 세 번인가 네 번 뵀었는데 인사도 사진도 아 그 원샷하는 원샷을 잘못 표현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아 제가 이거를 먹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원샷이라고 네, 했는데 아 네.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어디 좀 낯이 좀 익은 것 같았긴 했었거든요. 갑자기요? 네. 아니 갑자기 아 또 이야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이야기가 아니 뭐 그러면 뭐 뭐 원래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면 뭐. 내가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아 그럴 순 없죠 제가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어 그래요. 아 왜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락스 쪽으로 뭐 할게요. 뭐 기회가 된다면. 예. 네. 그리고 괜찮은 광고 소재가 나온다면. 아 진짜. 예. 근데 뭐 아직은 뭐 회사에 그런 계획이 없나 봐요, 그죠?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